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택시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6년 동안 택시 감차 지원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택시 업체가 뒷돈을 건넸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진정이 최근 대구시에 접수되었지만 대구시는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대구 택시업계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돼온 공급 과잉 문제. 이에 대구시는 2017년 한 해만 60여 개 업체에 감차 보상금 40여억 원을 지급해 200여 대를 감차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독 한 업체만 모든 차량을 감차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 대당 약 2천만 원, 모두 44대를 감차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약 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 해 택시 감차 분량의 21%를 특정 업체에 배정한 건데 택시 업계에서는 이처럼 한 업체에 보상금을 몰아주는 일은 이례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행분이 그 힘을 나눠야 되는데 그때 받아준다 하는 거는 결국은 대구시에서 특혜라고 그래 생각한 게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해당 택시 업체가 알선자 A씨를 통해 대구시 공무원에게 사례금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17년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에서 택시업체 경영진이 A씨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사례금으로 준 뒤 감차가 이루어졌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사례별 수수료와 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건네는 등 모두 4천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제 옆에 그 카페가 아니라 커피숍이 있었는데 한 6시경 현금 찾아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줬습니다. 그때 우리 전무가 그때 같이 이제 가고 혼자. 알선자로 지목된 A씨는 노동단체에서 택시 관련 업무를 하다 2년 전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뒷돈 의혹과 관련해 대구 지역 노동단체 간부는 지난 8월 A씨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는데 여기에는 당시 A씨를 통해 돈을 건네받았다는 공무원 이름과 택시업체 대표 사실 확인서, 통장 인출 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진위를 파악해야 하는 대구시는 A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고 당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서류 검토만 하고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A씨 역시 택시 감차 사업에 일절 관여한 적 없고 뒷돈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며 택시업체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앞으로 사흘간 대구시 택시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